사마천이 남긴 역사서 사기를 저는 절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몇년전 우리 그 나라에 상련이 돼 가지고 굉장히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운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절대반지라는 그 반지가 나오는데 그 절대반지를 제가 패러디해 가지고 사마천의 역사서인 사기를 절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제가 사기를 중요시한다는 뜻도 되거니와 또이 역사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기를 절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절대 역사서로 만들어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내용이겠죠. 하지만 그 이면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사마천의 삶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쭉 훑어 보면은 사마천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슬픈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 비극적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가 오늘날 더한 값어치를 가지게 되는데 바로 사마천의 피를 먹고 탄생한 책이 사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왜 그러냐 러면 사마천이 일7살때 이릉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를 변호하다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릉이라는 장수가 흉노하고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둘 때는 황제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신하들이 일릉을 칭찬하다가 일릉이 패배하니까 모두 다일릉을 손가락질 합니다. 이때 사마천이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이릉이라는 장수를 변호합니다. 이것이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 사마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사마천의 나이가 4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느라고 사마천 나이 48살 때일릉이라는 장수가 흉노에게 군대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헛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소문의 진리를 가려보지도 않고, 무제라는 황제가 이릉 장수의 노모를 포함해가지고, 어머니를 포함해서 전가족을 몰살 시키고, 역적의 편을 들었다고 해서 사마천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사마천 나이가 48살이었습니다. 사마천은 40대 중반부터 42, 33살 때부터 사기를 집중적으로 조술하고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말리게 됩니다. 사마천은 오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사기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을 것인가. 더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에는 선비들이나 지식인들에게, 사대부들에게는 자살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끔. 사마천은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사형당하는 치욕보다는 그냥 자살을 해버리면은 최소한의 자존심과 존엄성은 지킨 상태에서 자기의 일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끝내지 못한 일즉 오늘날 남아있는 이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수가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을 내는 방법이 있고 5 0만전이라고 하는 이게 속전이라고 합니다. 5 0만전이라고 하는 큰 돈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에게도 돈이 없고 또돈 가진 누구도 사마천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황제의 심기를 건드린 죄인입니다. 또 역적편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반역으로 몰린 죄인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이때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사마천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또 황제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몸보신에 급급한 신하들이나돈 많이 가진 자들이 아무도 나서가지고 사마천을 변호하거나 사마천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내고 죽음을 면하는 방법은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 그러면은 궁형을 자청하는 방법입니다. 궁형이 뭐냐? 남성의 성기를 잘라내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초상화를 보게 되면은 수염이 없는 초상화를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수염이 없는 사마천의 초상화를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초상화다라고 부르는데, 바로 사마천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가지고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성기를 잘라내는 공양을 자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기를 잘라내게 되는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목소리가 여성처럼 변하고 수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극에서 보시는 내시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남, 남성 중심 사회에서 수염과 머리카락이 가장 중요시됐던 시대에서 수염을 잃어버린 남자, 목소리는 여자처럼 변한 남자, 이 남자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죽음보다도 그래서 궁형을 더 치욕스러운 형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마천은 바로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죽음보다도 치욕스럽다고 하는 궁형을 자청했던 겁니다. 그 궁형을 자청하고 난 다음에 50세 때 사마천이 궁형을 자청할 때의 나이가 49살이었고요. 옥에서 풀려난 해가 50세입니다. 옥에서 풀려난 이후로 한 4, 5년 정도 사기를 더 완성하는데 매진하고 난 다음에 사마천의 일생을 마친 걸로인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정설이 없습니다. 병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살설, 행방불명, 심지어는 사마천 후손들은 사마천이 그 이후에 또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처형당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사마천 죽음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마천이 죽음보다도 치욕스러운 궁형을 선택했다라는 이 선택이 이 위대한 선택이야말로 절대 역사서 사기를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구나 인간들은 다 선택을 때로는 강요받기도 하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놓고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사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또는 이 회사가 몰락으로 접어드느냐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마천이 죽음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국명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천이 궁형을 자청하고 난 다음에 사기를 거의 완성해놓고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고 유일사. 사람은 누구나 다한번 죽는다. 혹 중후 태산. 하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혹 경우 홍모.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도 가볍다. 그 이유는 용지소추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이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다한 번은 죽지만 그 죽음의 무게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틀보다도 가볍다. 이렇게 천지차이가 날 만큼 죽음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죽음을 이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용하는 방향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선택이 일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또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후세 사람들의 평가가 이 사람의 죽음을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이런 죽음 하찮은 죽음을 세틀보다도더 가볍게 평가하는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마천이 믿었기 때문에 즉 죽음의 죽이 음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사마천은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을 결과적으로 선택한 게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는 결과가 따라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사마천에게는 사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또 어떤 결과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이상을 위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뒤따라야만이 최소한 세틀보다 가벼운 죽음은 면할 수가 있다는 입니다 사마천의 선택이, 궁영의 선택은 대단히 치욕스러웠습니다만 그 선택이야말로 인류세상 누가 했던 선택보다도 위대한 선택으로 남아있던 겁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사기입니다.